예, 오늘은 이제 8주차 수업이고요. 지난주 광복절이라서 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일정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 강좌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주가 광복절로 인해서 휴강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주차 추석 연휴 때 휴강 처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봉학 여부 오늘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9월 19일날 우리가 종강을 하는데 그 다음 주 9월 26일날 13번째 주에 강의실이 허락이 되니까 보충하셔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보충을 할 겁니다. 보충 수업 보충 내용은 윈도우 설치하는 거, 그 다음 프로그램 까는 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노트북이나 여러분 데스크탑 가져오시면 거기다 직접 여러분들이 윈도우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윈도우? 7로 할까요? 10으로 할까요? 7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10으로 해야죠.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다 갖고 준비하셔야 되고 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을 하는 날 윈도우 10도 깔아보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 맞는 MS 오피스 2019 같은 경우는요 윈도우 7에는 안 깔립니다. 윈도우 10용이에요. 윈도우 10에서도 한번 깔아봐야 되고 또 MS 오피스 말고 한컴 오피스도 있잖아요. 아래 한글도 2018 같은 것도 한번 써봐야 되고 종류별로 한번 테스트 겸 한번 써봐야지 뭐 포토샵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설치하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면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트북을 가져오시거나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안에 데이터 개인적인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데이터는 다 빼놓으시고 오셔야 돼요. 윈도우를 재설치하게 되면 포맷을 해버리거든요. 그 안에 또 데이터 내 문서에 데이터 있는데 그러면 그걸 빼놓고 오셔야지 다 복사를 해놓든지 해놓고 오셔야지 당일날 오셔가지고 뭐 복사를 해야 되는데 US 메모리도 없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래요.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사실은 바이오스하고 장치 설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질문이 들어온 것도 있었고 지난주에 좀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서 그거 마저 보충을 하고 하도록 할 겁니다. 교재 216쪽에 보면은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병희 님이 64기가 메모리 US 메모리 사신 거로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 51.2기가로 나와요. 저는 256기가 짜리 샀는데 238기가로 떨어졌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사려고 자 여기 4테라짜리인데 4테라짜리 4테라짜리 외장하드를 사려고 여기 분명히 4테라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4000GB죠. 그렇죠? 그럼 얘를 사면은 4000GB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진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웃기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진법을 사람에 맞추는 길 하나를 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진법 표현하는 게 어디 있나 보자. 색깔만 잔뜩 표현해줬네. 예쁜 것만 그런 것만 쭉 설명해줬는데 여기 4테라바이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사용하게 되면 4000기가 4테라바이트가 안 나오는 이유가 책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한병희 님이 64GB인데 57.2GB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500GB짜리 같은 경우는요, 465GB로 나와요. 수학에서는 십진수를 쓰고요.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2의 10승을 써요. 2의 10승이 1020이죠. 1000. 이건 이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컴퓨터에서는 정정.
10의 3승을 쓰죠. 10의 3승. 10의 3승이 1000이죠. 그렇죠? 컴퓨터는 2의 10승을 쓰거든요. 이게 1024예요. 달라요. 여러분, 10의 3승이란 말이 뭡니까? 진법에 따른 표기 방법에 따라서 방법에 의한 의해서 다르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500GB 짜리를 보면 465GB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뭐 차이가 있는 건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답답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10진법으로 표현할, 어차피 컴퓨터가 2진법으로 표현하면 제조회사도 2진법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컴퓨터를 살 때 우리가 2테라짜리 하드를 사면 그대로 2테라라고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제조회사에서는 용량을 늘려야죠. 사실 2테라가 2테라가 아니라 더 늘려야만 되는 거지. 아, 그럼 가격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통일을 왜 못 시키는지 그게 답답한 거야. 보세요. 한병인이 64기가를 샀는데 분명히 저도 256기가로 샀는데 이 숫자가 238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은 거잖아 이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 예. 그렇죠. 500을 사면 500으로 안 나오고 465로 나오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손해 보는 느낌이지. 적게 보인다 이거지. 내가 구매한 숫자보다 작게 보인다 이거지. 선생님 말씀. 네. 그렇죠. 맞아요. 곰 CD를 사서 레코딩을 하려고 딱 보면 700메가라고 써 있는데 가져와서 보면 700이 안 되는데도 자리가 없다 그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700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진법이고 컴퓨터에서 700메가라고 나온 거는 2진법이니까 더 많은 거예요. CD 속에 안 들어가는 거지. 네. 그나마 네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밑에 인디케이터가 보이니까 넘쳤다 안 넘쳤다가 보이니까 거기까지만 가져와서 레코딩하면 되는데 예,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예. 예. 하드디스크는 NTFS 방식만 사용합니다. 하드디스크는요. 근데 US 메모리 같은 경우는 NTFS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FAT32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고 EXFAT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방식이 다 달라요. 한번 요걸 한번 제가 꽂아 볼게요. 자, 이렇게 EXFAT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 병이 있고 다시 한번 꽂아 볼게요. 어떻게 표시가 되나. 종류별로 다 나왔죠?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네. NTFS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FAT 방식이 있었어요. FAT 방식. 그리고 FAT32라는 방식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FAT 방식이 생긴 거죠. FAT. 어떻게 됐어? EXFAT. 그렇죠? EXFAT.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이 FAT라는 말은 뭐냐면요. 파일 allocation 테이블의 줄임말이에요. 파일 allocation 뭐 하나 빼먹었다. 파일 allocation 테이블이라 해서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안에 더블 클릭해서 열면
뭐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이 안에 보일까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안에 목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기를 클릭하면 이 안에 뭐가 쫙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시커먼 창이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에서 D드라이브가 아니라 E드라이브로 가면 이렇게 명령을 걸어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여기 인스톨이란 폴더로 가서 는 인스톨이란 곳으로 가서 또 명령을 걸어가지고 또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다 봤었거든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이 목록이 어디 있었으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이 목록이 어디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이거,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은 실제로 이 그림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댁에 가면 냉장고가 있죠?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 목록을 기록을 할때 종이에다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컴퓨터, 피아노, 뭐 밥그릇, 숟가락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에 냉장고 적으면 그게 냉장고는 아니죠. 냉장고가 원래 있는 자리는 따로 있는 거죠. 대신에 내가 냉장고를 있다라고 말로만 표현한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이 그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얘가 실제 그림이에요? 그건 모르잖아. 제 말이 더 헷갈릴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실제 파일과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를 기록한 거예요. 실제 파일은 어디에 있고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기록을 해놔야 내가 다음에 냉장고 가져와라 그럼 냉장고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무슨 책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찾고 싶은데 못 찾으면 직원한테 물어보죠. 어느 책 찾고 싶은데 어디 있나요? 그러면 예, 뭐 어느 쪽에 가면 어디 칸에 뭐 책이 있을 겁니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책이 있는 위치가 따로 있고 그 실제 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부가. 슈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라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말한 라면은 파일명이 되는 거고 실제 아저씨가 그 라면을 가져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라면이 존재하는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따로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때 FAT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32비트 방식을 이용하니까 좋더라. 좋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NTFS는 뭐냐면요.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NT는 뭐냐? NT. 이거는 서버용 윈도우가 NT예요. 서버용 윈도우.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클라이언트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7, 윈도우 뭐10 이런 거 있잖아요. 홈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들은 다 클라이언트, 손님용이에요. 개인용이라고. 여러분 네이버에 접속하시면 네이버가 서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서버들은 윈도우를 따로 써요. 물론 네이버는 윈도우를 안 쓰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쓰죠. 서버용 리눅스를 따로 쓰는 거고요. MS사는 서버용 윈도우 8, 윈도우 2016, 뭐 이런 걸 따로 쓰거든요. 서버용을. 근데 서버는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니까 더 성능이 빨라야죠. 좋아야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게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컴퓨터는 다 하드가 뭐로 되어 있다? NTFS로 포맷되어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포맷을 못해요. 얘를 포맷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안 뜨네. 자, 여기 보세요. NTFS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US 메모리라든지 요즘 SSD, 이건 SSD입니다. 이건 US 메모리고요. 이건 SSD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포맷 명령을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방식이 EXFAT하고 NTFS 두 가지죠. FAT32는 또 없잖아요. 32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함병이니까 한번 볼까요? 얘 포맷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NTFS나 EXFAT 둘 중에 하나 포맷하는 건데 왜 FAT32로 되어 있죠? 이거 쓰지도 않는데 지금? 잠깐만요. 일로 다 옮겨놔 드리고요. 다시 제가 포맷을 해 드릴게요. 포맷을 다시 해 드려야 돼. 이렇게 쓰시면 안 돼. 느려 터져서 안 돼. 얘는 느려요. FAT는 느려. 이거는 느린 방식이에요. 지금은 이거 안 써요. 자, FAT 자체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못 쓰고 FAT32를 쓰는데 FAT32 방식에서는 단점이 뭐냐면 느리다. 그 다음에 많은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할 수 없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와 있구나. 자, 요거 있어요. 요거. 이게 4.5기가예요. 4.5기가. 크기가 452,448이죠.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한병이님 USB 메모리로 제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잖아요. 왜? 4.3기가인데 안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용량이 얼마큼 남아있어? 51기가 남아있는데도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용량 큰 파일이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FAT32 방식 지금 안 써요. NTFS 방식을 쓰면 좋은데 얘는 뭐냐면 스마트 기기에서는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세로 나온 게 ESFAT입니다. 얘는 이제 PC 스마트 기기에서 인식된다. 단 디지털 TV에서는 인식이 안 되던데요. 저희 집은 안 돼. 요즘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 텔레비전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 왜냐면 저희 집 텔레비전이 한 3년 됐으니까 EXFAT란 방식이 나오기 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저희 집은 안 돼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텔레비전에는 EXFAT가 될 수는 있을 거야. EXFAT가 디지털 TV에서도 인식도 되고 PC 스마트기 다 인식이 되면 만능 아닙니까? 빠르고 NTFS는 빠른데 스마트폰 인식이 안 되는 거야. 핸드폰에 인식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500기가짜리 외장 하드를 샀단 말이야. SSD 요즘 빠른 거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뭐라 했는데 스마트폰 연결해서 C타입으로 연결해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요즘은 EXFAT로 방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EXFAT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어차피 얘는 스마트폰에서 안 쓸 거니까 NTFS로 고정해서 쓰는 거고 이제 다음에 이제 다 지우고 포맷 할 때는 또 EXFAT를 한번 해야지. 그럼 얘도 스마트폰에서 인식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여기다 영화를 담아가지고 저희 집 텔레비전에서 인식이 안 되니까 다른 집에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옛날 거라서 안 된다 하는 거. 안 되니까 포맷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병이님 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한병이님 거 지금 이게 FH32잖아요. 그렇죠. 용량이 큰 거거든. 64기가짜리니까 스마트폰도 쓰고 다 쓸 수 있게끔 빠르게끔
바꿔드리려고 하니까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펌에다 하면 지워지니까. 그래서 얘를 싹 다른 데 옮겨놓으리고 그 펌에 타고 나서 다시 옮겨드리려고. 일이 두 번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해드려야지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217쪽, 218쪽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218쪽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드라이브 명칭이 보이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Y 드라이브, Z 드라이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C, D, E, F, G, H, I, J, K 이렇게 나가죠? 근데 저는 Z 드라이브도 있잖아. Y 드라이브도 있고 O 드라이브도 있고. 근데 왜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는 없어요? 왜 C 드라이브야? 자, C 드라이브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A 드라이브는 없냐고. 자. 피씨가 등장할 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존재하지 않았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FDD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는 HDD라고 하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만 사용했다. 그렇죠. 그 시절에 FDD가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로 사용됐다. 그럼 플로피가 A만 있어. 하나만. 그럼 그게 A가 되고 B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달면 A가 되고 B가 되고. 두 개밖에 못 달았어요. 세 개는 못 달았어. 이제 그 후에 하드디스크가 등장하면서 C 드라이브로 명명되었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플로피를 안 쓰시잖아요. 그냥 A, B가 안 들어가는 거죠. 없는 거지. A, B가 없는 셈이에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USB 메모리는 하드를 꽂으면 꽂는 순서대로, 인식되는 순서대로 CD, EF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에다 윈도우를 깔았어요. 그렇죠? 그럼 DVD는 D가 됐죠? 그러다가 하드를 하나 더 꽂으면 어떻게 돼요? 걔가 E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 DVD는 끝으로 나와야 편한데, 제 생각인지 몰라도, 하드, CD, 하드, USB, 뭐, 하드, 막 계속 섞이니까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하드 문자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E 드라이브라고 돼 있잖아요. 제 거예요. 요거요. 이걸 X 드라이브로 바꾸고 싶어. 그럼 순서가 C, D, E, F, G, 요거 Y, 이게 Z, 이거 제 거거든요. 요거는 E, F, G 이렇게 안 나가고 이건 X, Y, Z 이렇게 나가고 싶어. 그러면 드라이브 명칭을 바꿀 때 잘 따라서 해보세요. 맥컴퓨터 보이세요? 맥컴퓨터? 여기 맥컴퓨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여기는 맥컴퓨터에 가서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관리. 그러면 장치 관리자 말고 디스크 관리자가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Y 드라이브 세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하! 여기는 D 드라이브랑 Y 드라이브랑 둘을 나눠 쓰고 있네? 투룸이야, 투룸. 얘는 원룸인데,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원룸이잖아요, 그렇죠? 한병이님도 원룸을 쓰고 있고, 저도 이거 원룸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투룸을 쓰잖아, 투룸. 그것도 알 수가 있죠? 파티션이 두 개다라는 얘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요 드라이브랑 요 드라이브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드디스크 하나야. 하나를 쪼개서 쓴 거야. 얘는 독립이고, 얘는 독립이고. 그게 뜨거든요. 그때 요거 이정민 훈장이 E 드라이브라고 되는 예.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드라이브 문자 경로 변경을 누르면 얘를 X 드라이브로 바꾸고 싶다면 X로 바꾸시면 되고 AB도 있으니까 AB 써도 돼요. 어차피 플로피 안 쓰니까 이제는 AB가 남잖아요. 그걸 AB로 쓰셔도 되지. 그러면 얘를 X 드라이브로 바꿔놓으면은 이제는 이 컴퓨터에 가서 보면 어디 갔어? X 여기 있네. X로 와 있죠, 그렇죠? 아까는 E 드라이브였으면 지금 X 드라이브로 와 있잖아.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쓰냐면요. 하드 디스크는 집에서 고정적으로 제가 쓰는 게 있으니까 C, D, E, F, G, H, I 해서 하드를 쭉 명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USB 메모리 그때그때 뺐다 켰다 하는 것들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L, M, N 이렇게 나가고 고정으로 쓰는 USB 메모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X, Y, Z로 고정시켜 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요 USB 메모리를 꽂는 순간 얘는 Z 드라이브야. 이거로 수업할 때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녹화를 하고 가져오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저는 이걸 편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뭐가 생겨 있는 거 있죠, 앞에. 자물통 같은 거 뭐 하나 생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이게 비트라커라는 기능입니다. 비트라커는 홈 버전에서는 설정을 못 하고요. 프로페셔널 버전, 윈도우 10에서는 프로페셔널 버전, 그 다음 윈도우 7에서는 얼티밋 버전. 되나? 안 되잖아. 얼티밋, 여기 비트라커 기능이 안 뜨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희 집 컴퓨터에서 제가 비트라커 기능을 설정해 갖고 온 겁니다. 이 하드를. 그래서 여기다 꽂아가지고, 그러면 누군가 킬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키면 얘가 바로 이렇게 보이질 거 아닙니까? 보이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얘는요, 제가 아까 암호를 걸어서 열었거든요. 암호 풀어서. 이제 껐다 키면 얘를 누군가 못 열어요. 이게 자물통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트라커 기능이에요. 예. 근데 우리 강의실에서 얘를 실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프로페셔널 버전이잖아요. 얼티밋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라커 기능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비트라커 설정이 적용된 하드나 이거는 비밀번호를 맞춰야만이 열릴 수 있게 하는 건 돌아가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예. 자, 요것도 요렇게 보시면 색깔이 좀 뜨죠. 그렇죠? 요게 이제 꽉 차가지고 10% 미만으로 남으면 빨갛게 보입니다. 한 병이니까 다 됐으니까 포맷 한번 해보여 드릴게요. 포맷 들어가서요. EXFAT로 포맷 해 드릴게요. 기본 값으로 바꿔놓고,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렇죠? 자, 포맷이 되고 나니까 이제 EXFAT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여기에 한 병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디야? 여기 넣어놨나? 아, 여기 넣어드렸구나. 자,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잘라내기 해서, 한병이님 자리에서 다시 담아드리면, 옮겨가겠죠, 그렇죠? 옮겨가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꽉 차겠죠. 이렇게 해서 빨리 쓰셔야지, ESFAT나 이런 걸 쓰셔야지 FAT32는 옳지 않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32기가나 64기가를 사시면은 FAT32로 돼 있어요. 기본값이. 그거를 포맷을 하셔갖고 ESFAT 방식으로 바꿔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빨리 움직여요. 용량 큰 것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우리 교재 218페이지 보시면 관리 도구에 들어가서, 예, 디스크 관리를 들어가는 건데, 그냥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관리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디스크 명칭도
여기 디스크 드라이브 명치 이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 그게 가능하더라.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로.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 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진단한다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221페이지 오른쪽 한번 표를 보실래요? 분명히 컴퓨터를 켰는데 여기 안 떠. 하드가 인식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안 떠. 장치관리자에 들어갔는데 장치관리자에는 안 나타나. 여기도 안 나타나. 분명히 하드는 드륵드륵 돌아가고 있는데 그 뭐한 거에 안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하스크 안에 보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 가서 서비스 업체에 가서 맡기면 복구를 해주진 않고요. 하드를 교체해주죠. 교체해주죠.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다나와라는 사이트로 갈 건데 다나와. 여러분이 외장 하드를 사시거나 하드디스크를 사실 때 하드디스크를 사실 때 어떤 걸 보고 사셔야 되는지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하드디스크를 하나 제가 하나 살라 그래요. 자, 여기에 2테라짜리, 1테라짜리, 4테라짜리 있는데 용량 큰 걸 한번 좀 볼까요? 8테라짜리.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3년이란 말이 써 있네요. 3년? 보존 기간이 3년이에요. 보존 기간이 3년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하드를 사 갖고 사용하다가 맛이 갔어. 3년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걸 싸들고 서비스 센터에 가는 거예요. 얘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 고객님 이름 한번 연락처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 그럼 어떻게 갔는데 안 물어요. 딱 모델 가져온 거를 보고 똑같은 제품으로 저 선반에서 하나 꺼내 새 거를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줘요. 그리고 그 박스를 열어서 스티커를 보고 이 사람이 구매한 지가 2년 전인지 1년 전인지 그 날짜가 찍혀 있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날짜 스티커를 그 제품에다 붙여줘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만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또 한 6개월 만에 또 고장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또 싸들고 가. 그 보증기한 6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간 무상 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3년이 지나면 그때는 뭐 돈 주고 사든지 알아서 해야 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얘는 2년 2년이라고 돼 있고 얘는 3년 얘도 2년 14테라 같은 경우는 14테라?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3년 3년 이름만 되어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이거 보세요. 얘는요 똑같은 14테라인데 64만 7천원, 75만 9천 9백, 76만원 벌써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 8만원 차이 나죠? 그 차이가 뭐냐면 얘는 복구 2년 얘는 서비스 무상 서비스 3년인데 얘는 무상 서비스 5년이고요. 5년이고 복구 서비스 2년이에요. 복구 서비스 2년. 그러니까 5년 안에는 기계를 바꿔주는 거야. 5년 안에는 바꿔주고 5년간 바꿔주는 거니까 좋죠. 그렇죠. 데이터 복구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 안에 하드가 깨져갖고 데이터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 그 안에 데이터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를 싸들고 가서 데이터 좀 고쳐주시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돈 안 받고 해준다고. 복구를 다 해준다고. 복구비용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복구비용 엄청나게 비싸요. 헬륨 충전돼 있고 좋은 거네. 그렇죠. 이게 뭐야? 물에 빠져도 바다에 빠뜨려도 다 해결해준대죠. 그렇죠? 예.
Seagate가 직접 복구해 준대네요. 그렇죠? 새 드라이버로 즉시 교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하드를 복구해 주시오. 그러면 복구하는 동안 내가 하드를 못 쓰잖아요. 맡겼으니까. 그때 동일한 하드를 줘. 기계만 주면 기계 가지고 쓰겠죠. 그 다음에 복구가 끝나고 나면 그거를 다른 거로 데이터를 담아서 다시 제공해 준다고. 그 서비스를 잘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지. 79만 5천원. 보험을 제대로 들은 거죠. 보험을 제대로 들은 거지. 제가 쓰는 저 USB 메모리 SSD 방식 얘는 평생 무상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평생. 벌써 한 몇 번 교체했어요. 처음에 초기 불량이 나가지고 불량이 나서 교체했고요. 제가 뭐 잘못 건드려서 깨먹어서 또 교체했고요. 여러 번 교체했어요. 업체에서 그 얘기 들으면 또 화가 나겠지만 뭐 평생 무료라고 했으니까 저는 마음대로 서비스를 받은 거죠. 보통 USB 메모리는 5년간 무상 서비스 받습니다. 신제품으로, 새 제품으로, 아니 똑같은 제품으로 1대1로 바꿔준다고요. 얘도 똑같은 제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라서 가격이 좀 비싼 거다 이거지 아까. 그렇지 않은 거는 안 비싸요. 알고 해야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가 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 포맷을 해버렸는데 모르고 포맷하면 안 되는데. 그 포맷하면 안 했는데 다 지워졌잖아. 그럼 어떻게 복구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사이트 하나 또 알려드려야지. 어디 가서 명정보. 명정보. 저도 몇 번 서비스 받았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자, 데이터 복구. 클릭해보면요. 데이터 복구에 관한 얘기. 복구 비용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드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파일을 못 찾아 모르고 삭제해가지고 포맷해서, 그럼 무조건 얼마다? 18만원. 부가세 18,000원 별도로 붙으니까 198,000원. 근데 하드가 깨졌어. 알고 봤더니 차가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박살이 났어. 근데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야.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 근데 그게 4테라짜리야. 그럼 얼마? 45만원. 아까 여기 아까 그 하드가 아까 16테라? 16테라 얼마? 120만원. 근데 그거를 아까 70몇만원이라 했잖아요. 한 번은 해준다고. 120만원 드릴 거를 그 업체가 복구를 해준다 이거지. 오, 비용 많이 들죠. 그렇죠? 몇 번 저도 서비스를 받았어. 돈 많이 들었어요. 까불다가 하드를 떨궈 가지고 박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드는 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또 무상 서비스 기간이니까 교체 받으면 되고, 새 거로. 안에 데이터는 복구비 내고 한 거고.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하드를 뜯거든요. 외장 하드는 알맹이를 빼요. 알맹이 껍데기 케이스를 깬다고. 그러면 뜯어 놓으면은 서비스 업체에서는 무상 서비스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명정보에서는 껍데기를 까야 되는데, 그럼 까세요 그랬지. 그래서 그게 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교환해 주셔 그랬더니, 소비자가 이거를 물건을 까놨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깐 게 아니라 명정보에서 깠다. 그럼 소견서를 보내달라. 명정보에 가가지고 이 하드 제품 시리얼 넘버 다 있으니까 이거의 복구 문제 때문에 하드를 깠다.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했다 이거죠. 그런 거니까 당신이 변상해 달라고. 그래서 소견서를 써서 가져갔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새 제품으로 바꿔줬더라고요. 그때 사용하던 하드는 이제 다 버렸지 뭐, 오래돼서. 그러니까 데이터 하드가 고장난 건 아닌데 느려서. 요즘 빠른 거 많이 나오니까, 느린 건 안 쓰니까.
다 돈이에요, 다 돈.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큰 거예요. 그 왜 고장이 날까요? 컴퓨터 싸들고 다니다가 이사 갈 때 들고 내려다가 덜컹 떨어뜨린다든지 노트북에 하드 들어있는 거 울러매고 찌다가 부닥쳤다든지 이런 경우죠. 물리적으로 충격받은 거. 바이러스 인해서 뭐 깨져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드가 아니라 SSD라는 게 장착이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충격받아도 그렇게 잘 깨져나가진 않으니까요. 자, 롬바이어스에 관한 거는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섹터 이런 건데 이건 굳이 안 알아봐도 상관없습니다. 파티션 나누는 질문이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컴퓨터에 가서 바로 가기 메뉴에 있는 관리. 아까 보셨던 이거 디스크 관리. 여기서 하는 겁니다. 디스크 관리에서. 예. 그럼 이 안에 디스크 장치들을 찾아요. 그래서 논리적, 물리적 디스크를 찾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물리적인 거고요. 얘가 논리적인 겁니다. 얘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284메가는 못 써요. 요거 32메가는 못 쓰는 거로 돼 있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이건 논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요거는 두 개를 나눈 거죠, 지금요. 자, 여기 C드라이브가 있는데 C드라이브가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용량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남아 있잖아요. 여기를 칸막이를 좀 나눠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볼륨을 축소한다 그러죠. 볼륨. 볼륨이 덩어리를 볼륨이라 그래요. 사람 몸뚱아리를 볼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되겠잖아. 볼륨이 좋네. 볼륨이 크네. 나쁘네. 작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디스크나 테이프 이런 거 있죠. 장치. 장치 하나를 볼륨이라고 불러요. 컴퓨터 용어예요, 이거는요. 자, 볼륨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축소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검색을 해야죠. 안방만 공간이 한 100이야. 그럼 이거를 한 80으로 줄여서 20을 분리시키고 싶은 거야. 그걸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잘 보시면 오른쪽에만 추가 변경을 할 수 있고 왼쪽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를 쪼개요. 이렇게 쪼개. 강사 자료실도 오른쪽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을 쪼갤 수가 없는 거야. 왼쪽을 쪼갤 수가 없다고. 강사 자료실 여기 왼쪽을 못 쪼개고 오른쪽을 쪼개는 건데 즉 이 오른쪽의 일부를 쪼갤 수가 있다고. 얼마나 쪼갤 수 있는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이라고 써볼게요. 만. 만을 그럼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잘못 썼나? 왜 불안하지?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D 드라이브가 작아. 공간이 얘를 늘리고 싶어. 자, 여기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조그맣게 줄인 거야. 늘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얘를 더 줄이면 되죠. 이만큼 더 줄이면 여기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방, 건너방, 창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요 창고랑 얘는 합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얘를 축소를 해서 더 줄일 수 있다고 한 거죠? 더 줄일 수 있어요. 예. 여기 C드라이브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C드라이브가 얼만큼 줄어들었나? 109가 됐네? 잠깐만, 다시.
자, 파티션의 이제 용량을 줄이는 건데 볼륨을 축소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볼륨이 생겼잖아요, 오른쪽에요. 그럼 여기다가 포맷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C드라이브, D드라이브니까 E드라이브 하나 만들어지겠네, 그렇죠? 여기 또 예를 들어서 5000.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119인데 10을 띄고 나니까 109가 된 거지, 그렇지. 요만큼 또 줄어들 거라고. 아이고, 오래 걸려. 이거 오래 걸려요. 얘는 아직 할당되지 않았으니까 할당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드를 처음 사오시잖아요. 외장 하드나 이걸 처음 사오시면 내 컴퓨터에 꽂았는데 안 나와, 여기에. 외장 하드가 안 나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아까 관리로 들어가셔갖고 이 창에 뜨시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요, 명령을. 잠깐만, 아까 쪼개 있는데 어디로 갔어? 여기 아까 쪼개 있는데 5000 쪼갰더니 안 쪼개졌나? 쪼개졌는데. 왜냐면 여기가 지금 104로 돼 있잖아. 아, 얘가 늘었구나. 얘가 늘었네. 그럼 얘를 단순 볼륨으로 늘려서 그럼 얘가 이제 포맷이 되면서 드라이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더 생겼잖아. 그렇죠?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또 쪼갤 수 있죠? 얘를 또 반반 쪼갤 수 있잖아. 반반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게 이만큼 공간이 있어서 제가 이만큼을 쪼개서 여기는 이제 안 쓰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를 C드라이브로 쓰고 얘를 이제 D드라이브 쓴 거예요. 이제 이렇게 D드라이브 썼어요. 그럼 처음에 C 하나였는데 하나 더 쪼갰잖아요. 이 D가 좁은 거야. D가 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C를 어떻게 돼? 또 줄여가지고 여기 E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C는 줄어들었지만 이제 얘를 여기다 같이 얘를 털면 어떻게 돼? 얘를 털면 이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못 늘어나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는 불가하고 여기에 뭐가 생겼잖아요. 여기에 생긴 거. 그럼 이렇게는 털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털 수가 있어도 왼쪽은 못 털어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얘를 더 늘리고 싶은 거야. 얘를 더 늘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줄일 거 아닙니까? 여기를 줄일 거 아닙니까? 여기 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 생긴 거를 여기 있는 거랑 합칠 수가 없다고. 얘는 얘를 합칠 수가 있어.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걸 합칠 수 있지만 얘는 왼쪽에 있는 걸 합칠 수가 없다고. 무조건 오른쪽만 합치는 거예요. 자, 제가 얘를 볼륨을 축소를 해서 얘를 반을 쪼개면 돼요. 5만 이렇게 이제 쪼개 볼게요. 이렇게 쪼개면 5만이 아니라 5천으로 쪼개 볼게요. 그럼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드라이브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새로운 드라이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 공간이 얘가 좁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늘리고 싶은 거야, 일로.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어. 여긴 비어있고. 그럼 얘를 일로 늘리고 싶다? 못 늘린다고. 얘는 얘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얘는 얘를 못 가져온다고. 다시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3등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C드라이브, D드라이브, E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D드라이브를 C드라이브로 가져가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가능한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냐. 그건 안 된다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왼쪽에 있는 거 못 가져온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F드라이브 용량을 늘리고 싶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일로 넘겨야 돼. 그리고 얘를 털어야 돼.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일로 편입을 못 시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얘를 이쪽 거랑 털 수는 있어요. 그럼 털려면 어떻게 털어야 돼? 일단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일로 다 아까 제가 USB 넘긴 것처럼 복사해서 넘기시고 얘를 볼륨을 삭제해요. 그러면 얘가 빈 공터가 생기거든. 빈 공터가 생기니까 그때는 얘를 뭐 한다? 늘려야지. 얘를 늘려야지. 볼륨 확장 왜 안 돼? 그거 문제가 됐다. 다시 얘도 볼륨 삭제하고요. 이 볼륨이 두 개가 파티션 삭제.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얘를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확장을 시키면 이 오른쪽에 안 쓴 거 14.65기가를 다 꺼낼 수가 있는 거죠. 모두 다. 예. 그럼 여기 있는 게 하나가 한 몸이 된 거죠. 지금 파티션을 나누는 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쪼개고 합하고 분리하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C드라이브, D드라이브를 나눠 쓰자 하는 얘기죠. 왜 나눠 쓰냐면 C드라이브에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 데이터가 그래서 D드라이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데이터를 옮겨 놓으면 윈도우를 다시 재설치할 때 C드라이브만 윈도우 설치하는 드라이브만 포맷하고 작업하면 되니까 데이터는 손상을 안 입는다라는 원칙인데 문제는 공간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C드라이브도 그러니까 D드라이브를 왜 하드를 하나 더 사시던지 아니면 외장 하드를 사서 개인적인 데이터는 다 넘겨 놓으셔야지. 그럼 필요할 때만 꽂아 쓰시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별도로 꽂아 놓고 쓰는 거지. 예, 그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C드라이브, D드라이브, E드라이브 막 3개씩, 4개씩 막 파티션 나눠놓고 썼거든요. 파티션 나누니까 느려요. 하나의 파티션을 쓰는 게 낫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드라이브 자체를 파티션을 쪼개지 않고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을 그대로 다 써요. 그래서 C드라이브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고 D드라이브는 내 개인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E드라이브는 또 하드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거기다가는 이제 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데이터는 D드라이브 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E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드라이브 안에다가 이건 개인 데이터 요거는 뭐 프로그램 요거는 뭐 해서 폴더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용량이 많아지더라고요. 또 디카로 찍은 사진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드라이브 자체를 바꾼 거야. 그래서 저는 8테라짜리 하드 외장 하드를 여러 개 쓰거든요. 하나는 영화 담아놓은 거, 영화들만 따로 담아놓은 거,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데이터 따로, 또 다른 거에는 제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또 녹화해놓은 거, 작년도 녹화해놓은 거, 또 지난 분기에 녹화해서 저장해놨던 것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다 따로 갖고 있는 거야. 드라이브마다 따로. 그 집에 가면 막 쌓여있지, 드라이브가, 하드가, 외장 하드가. 이거는, 그래서 외장 하드에서 붙여놨어요, 스티커로. 영화. 요거는 뭐. 그럼 케이블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럼 케이블에도 앞에다가 붙여놨지, 끈으로 묶어가지고. 영화. 그럼 그거 꽂으면 영화가 쫙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영화 안에는 뭐 국산 영화, 일본 영화, 뭐 외국 영화, 중국 영화. 액션물, 뭐 에로물, 뭐 종류별로 쫙 있는 거지. 그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건 다른 드라이브에다 놓고 가족들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거기다 놓고 그럼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비트라커를 해서 막아놨지. 못 열어보게 막아놔야지. 그거 남들이 막 꺼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빠 거 뭐 누가 열어보진 않겠지만 그런 거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조립하기 전에 설정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설치하는 거를 인터넷상에 검색을 하시면 바이오스에 가서 뭐를 설정을 해주세요 라는 말들이 뜨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데 바이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롬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롬 그리고 BIOS인데
이거는 베이직 인풋 인풋 아웃풋 아 이렇게 영어가 안 돼 오늘 시스템 기본적인 입출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원이 켜지면 전원이 온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을 포스 작업을 합니다. 포스 작업. 이거는 뭐냐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의 줄임말이에요.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시스템 검사를 합니다. 점검을 한다 이거죠. 이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멈추게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내요. 비프음을 발생합니다. 삑삑 삑삑 이런 소리를 내요. 어떨 때는 3번, 어떨 때는 4번, 어떨 때는 5번. 그게 어디 있는가 볼까요? 다 달라. 회사마다 다 달라. 안 나왔나? 다행히도 안 나왔다. 나오면 정신 사나운데. 삑 한 번 나면 오케이 라는 뜻이에요. 기계를 새로 바꾸고 나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추가 변경을 하면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상 없이 연결이 됐다는 얘기고 이상이 있으면 소리를 발생해요. 삑삑 삑삑삑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종류별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 안에는 조그만 스피커가 들어있어요. 삑삑 소리가 나는. 예.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장치니까 하드디스크 또는 SSD에 있는 윈도우를 호출하는 겁니다. 윈도우가 지금 하드에 깔려 있잖아요. SSD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윈도우를 둘러서 윈도우를 작동시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이 포스 작업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요. 이때 롬 바이오스라는 것 안에 뭐 시머스 바이오스, 뭐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롬 바이오스가 깨져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롬 바이오스가 깨졌으니까 어떻게 돼? 전원이 켜지면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 자체를 못 하잖아요. 컴퓨터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원은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작동을 못 하는 거죠. 제게 이게 한번 나갔어요. 롬 바이오스가 한번 나가가지고 두 번 나갔구나. 이유는 모르는데 두 번 나갔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던데 일반적인 서비스 센터는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는 해주는데 저는 삼성이나 LG가 아니잖아요. 조립 제품이잖아요. 그럼 수입업체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용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수입업체 문 닫았대. 그것도 5년 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요? 서비스 업체가 사라졌으니까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그럼 메인보드를 새로 바꿔야지. 뭐가 고장이 난지 모르니까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차 맞다 예전에 그래픽카드 수리 한 데가 있었지 하고 거길 갔어요. 거기 가져갔더니 예, 롬바이오스가 나갔네요 그러더라고. 점검해 보니까 그래서 한 30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그지 롬 라이터로 프로그램 잘 세팅하대요. 회로를 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한 10분 됐는데 선생님 보드 찾아가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수리비는 10,000원이요 그러더라고. 자 보세요. 메인보드가 바뀌었으면
안에 칩들이 있잖아요. 칩들이 또 변경되면 윈도우 다시 깔아야 돼요. 여기서 사용하는 윈도우를 LG 컴퓨터에 가서 꽂으면 작동이 된다? 안 달아요. 안 움직여요. 윈도우는요, 메인보드 칩셋에 따라서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돼요.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그 하드를 떼어가지고 다른 삼성전자 컴퓨터에서 가져오면 같은 삼성 거는 메인보드 칩셋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 삼성 거는. 근데 옛날 삼성 거는 요즘 신형 삼성에 또 안 맞아. 메인보드 칩셋이 달라서. 저희 집은 또 다른 A라는 회사 건데 그 회사 거를 B라는 회사 거에다 메인보드를 교체하니까 어떻게 돼요? 칩셋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윈도우 다시 깔아야지. 윈도우만 다시 깔아? 프로그램도 다시 깔아야지. 일이 죽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만 바꾸면 되나? 메인보드에 맞는 CPU가, 지금 제가 쓰던 CPU가 그 메인보드에도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면 CPU도 새로 바꿔야죠? 메모리도 또 호환이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이 칩셋이 하나 나가면, 롬바이오스가 하나 나가면 메인보드를 교체할 거냐, 메인보드 교체에 따라서 CPU도 교체할 거냐, 메모리도 교체할 거냐, 윈도우도 새로 다 깔고 작업할 거냐,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죽는 게 나아, 어쩔 때는. 그런데 롬바이오스만 수리를 했잖아, 안에. 그러니까 하드 전원 켜니까 윈도우 착 돌잖아. 어, 땡큐, 만원이면. 그 업체 제가 여기다 올려놨죠? 그게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 여기에요. 미랄 시스템. 미랄 시스템. 여기 가셔가지고 미랄 시스템, 뭐야. 여기 미랄 컴퓨터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시면 용산구 항로위가 선인상가 21동 2층이니까 여기 가셔서 수리 맡기세요. 보세요. 수리 완료. 노트북 수리 완료. 한성 수리 13만원이래. 근데 이거 한성 거를 왜 여기다 맡겼을까? 한성 컴퓨터도 안 맡기고? 한성 컴퓨터에서 뭐가 안 됐나 보지? 여기는 또 뭐가 됐어? 9348 노트북, 레노버 V70 13만원. 뭐가 오래됐나 보다. 오래된 거는 서비스 못 받으니까. 유료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여기 노트북 수리 완료 37만원. 될 거네, 될 거? 그러면 노트북 새로 사지, 37만원이면. 여기는 뭐야? 택배로 온 거, 요거는 또 뭐야? 메인보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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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만원씩 다. 다섯 개 만원, 5만원이면 다 고쳤어. 노트북, 수리 불가, CPU 불량. 아, 이렇게 떠있네, 그렇죠? 예. 수리 완료. 6만원, 노트북, 하드 케이블하고 뭐하고 뭐가 잘못됐나 보죠? 이렇게 다. 아, 여기서 다 해줘요. 여러분 컴퓨터가 이상이 있으면, 제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 전에. 메인보드가 이상이 있어도 자꾸만 윈도우가 꺼지는지, 그래서 그거를 가서 맡기면, 뭐 메인보드 어디가 나가면 만원이면 고치는데, 그렇게 고쳐서 2007년도에 제작된 메인보드를 계속 쓸 거냐. 그럼 데스크탑 두고 노트북 두고 공간만 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을 치워버리니까 공간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며칠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일을 해야 되고 데스크탑은 데스크탑을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었는데 그냥 하나로 다 하기로. 이 롬바이오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책에 보면 225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얘를 빼낼 수가 있거든. 얘를 빼낼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못 빼죠. 이 핀셋이 따로 있는 거죠. 빼내갖고 요거를 기계에다 꽂아가지고 얘를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거고요. 요즘은 이게 안 빠집니다. 그럼 불량이 나면 어떻게 될까? 요즘은 불량이 안 되게 막아놨나 봐. 하여튼 잘 만들어졌어요, 요즘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226페이지 보시면 포스 작업 알아보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 읽어보셔야 돼. 그 이상이 있으면 비프면 삑삑거리고. 근데 바이오스는요, 아미라는 회사 거, 아워드 거, 파닉스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이 바이오스를 만드는 회사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아미, 아워드, 파닉스. 근데 이 세 가지 회사가 아미인가? 아미라는 회사로 합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상에 바이오스 만드는 회사가 하나야. 브랜드는 세 개인데 회사는 하나로 이제 합병된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해야 되냐면 메인보드를 조립하고 CPU 조립하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CMOS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요거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껐다 켜고 보여드릴 겁니다. 녹화를 마무리 짓고 나서. 예. 자, 그러면 바로 녹화 이제 정지하고요. 보여드릴게요. 바이오스 설정은 부팅할 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오늘 수업은 종료를 하고 예, 즉 녹화를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론적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질 겁니다.